내 아이가 보는 TV 레오빵 친구들 안녕. A B C D E F G 왜 알파벳이냐고요? 알파벳이 공룡으로도 변하고 또 로봇으로도 변하는 신기한 알파벳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같이 만나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긴 A B C 알파벳이랑 여기 공룡이 있어요. 이 친구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지만 브론토사우루스래요. 여긴 누구지? 안킬로사우루스 같고 이 친구는 나르는 공룡 포테라누돈인가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뿔이 있는 걸 보니까 트리케라톱스가 분명해요. 그럼 이제부터 직접 박스를 열어서 공룡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조립 설명서 첫 번째 A, B, C, D를 공룡으로 만들고 또 로봇을 합체시키는 설명서, E, F, G 공룡들을 변신시키고 합체시키는 설명서, 그리고 짠 귀를 돌리면 공룡들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어요. 첫 번째는 알파벳 A. A는 애플 할 때 A죠. 그럼 이 A가 어떤 공룡으로 변신하는지 만나볼까요? 스테고사우루스의 이 멋진 골반과 꼬리까지 잘 나타나 있네요. 첫 번째 A가 이렇게 멋진 스테고사우루스로 변신을 했어요. 다음은 알파벳 B. 바나나의 B죠. 혹시 바나나처럼 노란 색깔 이 B는 어떤 공룡으로 변신할까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완성됐어요. 쭈쭈쭈쭈쭈. 오, 진짜 멋진데요? 다음은 알파벳 C. 캐럿 할 때 C죠. 당근처럼 정말 빨간 색깔 이 알파벳 C는 어떤 공룡으로도 변신을 할까요? 머리 위에 기다란 벽 보이나요? 지금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멋지? 파라사우롤로프스도 완성! 다음 알파벳은 D예요. 돌핀 할 때 D죠. 그래서인지 바다를 닮은 파란 색깔이에요. 뒤에는 아까 우리 살짝 봤죠? 브론토사우루스로 변신해 볼게요. 기다란 목과 기다란 꼬리를 가진 브론토사우루스가 달려갑니다. 이제 A, B, C, D까지 4개 알파벳 합체해 볼게요. 바로 로봇으로요. 짠! 드디어 로봇으로 변신! 다음은 알파벳 E. Elephant 할 때 E죠. 즉 E는 어떤 공룡으로 변신할까요? 멋진 갑옷을 입고 꼬리곰봉을 흔드는 안킬로사우루스가 완성됐어요. 다음은 F. F로 시작하는 영어는 fly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을 날다 라는 말도 있고 fly는 파리라는 뜻도 있어요. 자, 하늘을 나르는 포테라노돈이 완성됐어요. 다음 알파벳은 G. Giraffe 할 때 G예요. G는 또 어떤 공룡으로 변신할까요? 여기 뿔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시작해 볼게요. 짠! 세 개의 멋진 뿔과 멋진 꼬리를 가진 트리케라톱스도 완성! 다음은 E, F, G. 세 개의 알파벳을 다시 로봇으로 합체해 볼 거예요. 자, 안킬로에다가 트리케라를 합체시킬 거예요. 트리케라가 다리가 돼요. 테라노돈 날개를 짠 합체시키면 우와 E, F, G. 세 개의 알파벳이 합쳐서 멋진 로봇이 됐어요. 이 로봇 이름은 이지봇이래요. 이지봇. 안녕. 짠. 이렇게 해서 A, B, C, D 4개의 알파벳이 합쳐진 AD봇 그리고 E, F, G 3개의 알파벳이 합쳐진 EG봇이 완성됐습니다.
공룡으로도 그리고 로봇으로도 변신하는 신기한 알파벳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공룡들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파라사우룰루프스 다른 공룡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여기에 공룡 카드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레오팡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If you like this movie, please subscribe and like 레오팡.